자, 김필 씨 어떻게 보셨나요? 아... 저렇게 오는 건 처음 봐. 저 하에 다 들어가 있다. 진아 씨 오늘 하루 종일 김필 씨를 피해 다녔대요. 왜요? 알고 계셨어요? 왜 그러셨어요? 일부러 피해 다니는 건 절대 아니니까. 아, 되게 이별 통보받은 남자 같네요.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. 아니요, 왜 그러셨어요? 안 그러셔도 돼요. 김필 씨 어디가 제일 싫어요? 아... 싫은 거보다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. 아, 보니까 지금 당황했을 때 표정이네. 그러니까 아... 떨리고 긴장한. 제가 지금 짓궂게 하니까 아까 김필 씨 들어왔을 때 표정이 나왔어요. 지금. 이제는 김필 씨 노래도 들어봤어요? 아, 네. 노래 엄청 잘 부르시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우리 수현 씨랑 해서 좋았죠? 김필 씨도 좋지만 우리 수현이가 친구들이 악동 뮤지션에 이수연 씨랑 같이 듀엣한다 그러니까 너무 뭐래요? 좋아하지 않아요? 아, 막 전화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YG 가는 거냐고. YG 그러면 친구들이 김필을 내가 찾다 그러니까 뭐래요? 왜 안 했냐고 안 그래요? 어, 왜 안 했냐고는 안 그런가 봐요. 진아 씨 거짓말 못 하는구나. 너무 착해가지고. 아니 이수연 씨랑 함께 돼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기분이었대요. 얼마나 좋았겠어요. 그 정도로 좋았나 봐요. 고마워. 실수 같은 거 해도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. 되게 착하고 진짜 성격 좋고 그래요 소연이. 아유 부끄러워. 아니 왠지 진짜 착하고 성격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반전이 없잖아요. 뭔가 좀 재수고 이런 그런 건 없어요? 아니 절대 없어요 그런 거. 아 진짜? 어 매니저 물떠오라고 막 이런 거 없어요? 어 거짓말 못 하고 있어 있어. 아니 그러면 오해받아. 대답을 제가 좀 늦게 할 때도 있어서. 네네. 네. 수연이 매니저분한테도 엄청 착하고. 아 저는 집 앞까지 데려다 드렸어. 아 전철 역이 아니라. 완전 다르네요. 김필 완전 갔다 지금. 자 아무래도 수연 씨도. 오빠랑 항상 함께 무대 서다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잖아요. 아무래도 오빠가 이제 악동뮤지션의 프로듀서다 보니까 저는 제 역할 딱 그냥 밥 숟가락 딱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탁탁 맞춰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뭔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멋진 무대였습니다. 저는 물론 뭐 저 자리에 가시면 너무 축하드렸겠지만 사실은 저쪽 자리로 가셔야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.